안녕하세요. 드림 지게차입니다. 자, 지게차가 한 대 미리 와 있죠. 오늘 작업은 36 컨테이너를 하우스 안에 집어넣는 거죠. 지게차 두 대가 같이 작업을 할 건데, 그동안 이런 영상은 많이 있었죠.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전기 하나 꼭 구입하고 싶다 그랬었는데, 이번에 제가 무전기 두 개 구입했습니다. 아주 저렴이로 구입했어요.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요. 이제 보면은 대형 현장에서 상주하시는 지게차 분들은 무전기가 다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같이 떴다방 이제 한 대씩 갖고 하시는 분들은 무전기가 거의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가장 저렴이 무전기로다가 두 대 한 세트를 제가 장만을 했습니다. 이렇게 컨테이너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앞뒤 지게차가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. 뭐 핸드폰 켜놓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,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전기를 가지고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무전기를 갖고 왔는데, 먼저 저 안에 지게차 한 대 들어가 있고, 제가 요거를 떠서 하우스 앞에 놓겠습니다. 무전기를 계속 많이 써보고 싶었는데, 그렇게 또 쓸 일이 없네요. 가끔가다 이제 무전기 한두 번씩 쓰긴 씁니다.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하고 제가 이제 반대쪽 가서 떠볼까 했었는데, 지금 반대쪽에서 떠보려고 이제 이쪽에서 떠갖고 컨테이너 돌리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, 화물차 하시는 분이 컨테이너를 이 바로 하우스 앞에다 놔주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야 뭐 좋지요, 그렇게 하면요. 하여튼 지게차는 그 짐 같은 거 상하차 할 때 가장 짧은 거리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다시 이제 화물차와 제가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그 모니터에 그 후방 카메라죠. 자, 이제 제가 방향을 바꿨습니다. 자리를 서로 이동했죠. 이제 컨테이너를 저렇게 놔주면은 제가 가서 뜨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를 잡으면은 저는 그때 가서 뜨면 돼요. 일단 무전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,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이날이요. 몇 마디 사용하진 않았죠. 근데 뭐 소리 안 질러도 되니까 들리지도 않죠 어차피요. 자, 이제 제가 여기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모니터가 왼쪽 아래부터 후방 카메라, 전방 카메라, 그리고 오른쪽에 후방 카메라,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죠. 이게 이제 저 안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더 잘 보일 거예요. 지금 여기는 화면상은 잘 안 보이는데 괜찮게 보입니다. 제가 컨테이너를 뜨고 화물차가 빠졌죠. 컨테이너를 정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센터가 잘 안 보이니까 그 옆에 계신 분들한테 봐달라 그러면 되죠. 위치를 맞춰서 놓고 무전기 한번 써볼까요? 센터 봐, 센터. 어? 아주 감이 좋다고 됐어? 하네요. 됐어? 일단 저는 자꾸 떠드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무전기에 대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.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센터라 그래갖고 놓고선 반대쪽에 들어가고 있는데, 가보니까 센터가 안 맞았어요.
자, 너무 많이 왼쪽으로 치우쳤죠? 컨테이너가요. 그래서 이제 다시금 돌아가서 컨테이너를 조금 더 센터에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무전을 보냈죠? 이게 서로 이제 지게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상대방에선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니 뭐. 자, 조금 더 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센터를 맞춰놔야지만 들어갈 때 똑바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센터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. 되도록이면 컨테이너가 가면서 맞추려고 좀 방향을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은 잘 찌그러지거든요. 파손도 잘 됩니다. 이 컨테이너가 지금 이렇게 서로 맞들게 되면은 그 양쪽 하부 부분은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. 물론 안 찌그러질 때도 있는데 10번 하면은 한 6번 정도는 찌그러지는 것 같아요. 고기를 이제 들고 밀고 뭐 어떻게 힘을 받다 보면은 안 찌그러질 수가 없습니다. 그 옆에는 지금 굉장히 얇은 철판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거든요. 이제 발을 이렇게 쑤셔 넣을 때도 찌그러집니다. 그래갖고 지금 뭘 하나 받쳐달라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받쳐주세요. 이 코너는 좀 단단하죠. 이 코너에 지게판을 넣어갖고 살짝 들고 그 옆에다가 이제 지게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뭘 좀 받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. 너무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죠. 어차피 찌그러진다고 미리 얘기는 해놨지만 그래도 뭐 안 찌그러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컨테이너를 이렇게 서로 맞들게 되면은 서로 하나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. 저 뒤에 있는 지게처럼. 그래서 제가 이제 무전기가 있으면 어떨까 계속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 세트를 구입한 거죠. 이렇게 해갖고 가면은 서로 이제 속도 맞추기도 좋고 또 이제 좌로우로 그 방향 이제 바꾸기도 좋고 그렇죠. 자, 이제 출발합니다. 예전에는 이제 무전기가 없을 때는 크락션으로 신호를 해줬죠. 조금씩 이제 무전기로 소통을 해가면서 가면 돼요. 좀 빠르다 싶으면은 천천히 가라고 얘기해주고 또 너무 천천히 간다 그러면 좀 빨리 가라 그러고 분쪽으로 붙이든지 반대쪽으로 붙이든지 이런 것들 서로 소통을 해주면 되죠. 저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전기를 그래도 꽤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상대방 쪽에선 듣기만 하고 있어요. 전혀 안 쓰고. 우리 살살 소통해 가면서 가야 돼요. 그나마 이제 하우스 안은 꽤 넓었는데 땅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땅이 물렁물렁 해갖고 잘못하면 빠지기 십상이지 이런 곳은요. 계속 이제 들어갈 만큼 들어가고 이제 이번에는 저기서 무전을 하면 좋은데 꼭 크락션 올리더라고요. 급할 땐 크락션 올리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무전기가 있으면은 그 사용해 주면 좋잖아요. 이제 이렇게 놓고선 원래 제가 이제 돌아서 90도로 돌아서 뜰라 그랬는데 이 오른쪽 땅이 굉장히 물러요. 그래서 지게차를 돌리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너무 빨라. 지게차가 빠지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되고 가는 데까지 좀 더 밀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옆에 찌그러지는 거예요. 몇 번 놓다 뺐다 하다 보면은 저 부분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. 그 세로로 들어간 컨테이너 보면 저기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. 대부분도. 천천히 이동. 저는 무전기 곧잘 많이 쓰고 있죠. 앞으로 이동 이동. 지금 가요. 컨테이너가 뒤로 더 바짝 붙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또 지게차는 또 많이 갈 수가 없잖아요. 갈 수 있는 만큼밖에 못 갑니다. 뒤에 이제 지게차 공간이 있어야 돼요. 그만큼밖에 못 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밀어놓도록 해야 되는 거죠.
지금 모니터 화면 잘 보이고 있죠? 전방 모니터 잘 보이고 있죠? 오른쪽에 후방 모니터는 지금 허옇게 보이기만 하는데 각도가 안 맞아서 그런데 굉장히 잘 보입니다. 그리고 그 후방 모니터 보면은 그 밑에 빨간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후방 감지기 거리 표시죠.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웬만큼 가갖고 잠깐 내려놓고 서로 대화를 한번 해봐야죠. 아직도 많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일단 약간 대각선으로 틀어놓고 제가 뜰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둘이 들어갈 때는 최대한 많이 들어간 다음 또 최대한 왼쪽으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발을 빼죠. 보니까 땅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지금 저 상태에서 제가 지게차를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빠질 거예요. 지금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도해보려고 약간 이제 이 컨테이너를 약간 좀 왼쪽으로 밀어버리면은 대각선으로 놓으면은 지게차 밟기가 더 편하겠죠. 그리고 이제 지게발 구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땅이 영 상태가 안 좋네요. 땅이 물렁물렁해요. 지금 보니까 땅 빠지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안 되겠다. 안 되겠네요. 그 방법은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설명을 하죠.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동발로 움직여갖고 콘테이너 맞춰놓기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. 뒤로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. 저 지게차가. 근데 이제 하우스 뒤로 내려가게 되면은 약간 비탈해져 있어갖고 잘못하면 지게차 또 빠지는 상황이 발생되죠. 상대방 지게차가요.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쓸 건 있어요. 콘테이너 작업이라는 게 쉬운 거는 하염없이 쉽죠. 넓은 주차장에서 그냥 하차해서 단단한 바닥에 놓는 거는 굉장히 쉬운 작업이고 이렇게 콘테이너 둘이서 작업해서 놓는 거 이게 제일 좀 그나마 좀 고난이도죠. 왜냐하면 콘테이너가 파손이 되거든요. 잘못하면은 이게 지금 말씀한 대로 서로 지난번에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지게차 두 대가 이런 식으로 콘테이너 작업하다가 콘테이너 다 파손을 시켜갖고 3시간 동안 작업한 걸 지게차하고 하나 못 받고 온 적도 있거든요. 물론 제가 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얘기는 다 듣고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작업할 때 항상 얘기해요. 이거 여기는 찌그러질 수 있다는 거, 이 부분은 찌그러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. 멈춰졌어요? 콘테이너는 지게발 구멍이 다 있습니다. 가로 부분에. 네, 세로 부분에 지게발 구멍이 없죠. 근데 거길 뜨다 보면은 찌그러질 수밖에 없죠. 지금 벌써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. 하부 부분이요. 어쨌든 파손 안 나게 최대한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이 콘테이너라는 게 보기보다 약하다 그랬죠.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더 밀고 들면서 콘테이너를 저쪽 코너로 밀어붙일 거예요. 솔직히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원래 이제 콘테이너 구멍 밑으로 지게발을 집어넣어갖고 콘테이너를 대각선으로 뜰라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저쪽에 있는 지게차 발이 제 지게차에 얹혀져갖고 또 그것도 빼느니 아이 또 골치 아파갖고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. 잘못하면 이게 파손이 되는 거예요. 잠깐 대기. 이거 둘이 할 때 손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. 지게차가 손발을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무전기를 준비한 건데 조금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사실은요. 지금 2분 지게차하고는 제가
콘테이너 작업을 같이 많이 하진 않았어요. 근데 저랑 이제 많이 하시던 분하고는 그분들하고는 이제 굉장히 소통이 잘 돼갖고 무전기 없이도 잘 소통이 되거든요. 이제 이게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. 이건 어쨌거나 안 맞으면 잘못하면 찌그러집니다. 콘테이너 파손되고요. 지금 저 지게차가 후미가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갖고 그 빠진 것 같은데 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오더라고요. 지게차 힘이 좋은 건지 그 부분이 땅이 단단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. 안 가봤어요. 그때까지는요. 지금 뭐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없이 바라나로 해갖고 자동말로다가 해서 이 콘테이너를 그 위에 팔레트 위에 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아니 플라스틱 팔레트이기 때문에 얹어놓고 콘테이너 밀면 돼요. 일단 비슷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. 이렇게 툭 하는 순간 콘테이너가 찌그러질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안 밀어줘도 저 지게차 혼자서 자동발로다가도 저 위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뒤에 또 비탈이 약간 좋아서 지게차가 별로 위치가 좋지 않은 게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.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옆에는 찌그러질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 앞에 부분은 찌그러질 수 있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. 그 앞에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요. 이 콘테이너가 그냥 전부 저게 무쇠 덩어리면은 막 다뤄도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성냥갑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. 이렇게 여기서 이제 들어갔고 일단 저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 얹기만 하면 됩니다. 얹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콘테이너가 잘 밀려 다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쉬워지죠.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도 밀면은 콘테이너가 잘 찌그러져요. 지금 이런 거 작업하는 경우 콘테이너 작업하는 경우 이제 콘테이너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요. 판매 임대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분들은 이제 콘테이너 제작하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하면 또 굉장히 일이 편하죠. 왜냐하면 어디다 뭘 받쳐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바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. 근데 지금 밑에서 팔레트 대주고 그러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잖아요. 우리 같은 영업용 지게 차는 사람도 아니고 저분들이 하다 보니까 어따 뭐 팔레트 놔달라 이런 얘기를 일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거죠. 이게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에요. 근데 땅이 그 생각과 틀리게 약하기 때문에 지게차는 마음대로 그 조정이 안 되는 거죠. 바닥이 약하다 보면은 지게차는 조정이 잘 안 돼요. 단단한 땅에서는 미세하게 조정이 되는데 이런 땅에서는 미세하게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. 하여튼 그럭저럭 콘테이너가 이제 위치를 잡아가고 있죠. 각도는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 이제 이쪽 뒤쪽에서 저 코너 쪽으로 콘테이너를 밀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저쪽 지게차는 빠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가뿐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더 붙여주면서 제가 이제 밀고 나가면 돼요. 저쪽 뒤쪽으로요. 이때 밀 때는 아무데나 또 지게팔 집어넣고 밀면 안 되겠죠. 약간 들면서 밀든지 들면서 미는데 어떤 힘을 받게 되면 저게 더 많이 찌그러지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얼른 거기서 발을 빼갖고 거기 밀면 안 되죠. 어디를 밀어야지 효율적으로 밀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가면서 해야 돼요. 자 일단 좀 들어주고 파레트 좀 저희 코너에다가 잘 좀 놔달라고 말씀드렸어요. 파레트가 파묻혔나 봅니다.
이 바닥이 단단한 바닥 같으면은 콘크리트로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. 저 하우스 안에. 그런 데서 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. 지게차는 정말 바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. 이런 땅은 이제 밀다 보면 잘못해서 콘테이너가 흙에 파묻히게 되면은 잘 밀리지도 않고 또 콘테이너는 더 자꾸 파손이 되고 그러겠죠. 자, 이제 여기서 끝에 코너 쪽이 가장 단단한 곳입니다. 여기서 밀 때는요. 한쪽씩 한쪽씩 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세게 밀면 안 되겠죠. 살살살살 밀어줘야 돼요. 자, 그쪽 밀었고 또 이제 하우스 쪽으로 붙어서 또 밀어줘야 되죠. 너무 바짝 붙으면 또 지게차가 빠집니다. 여기도. 자, 밀어주고 이제 여기는 1.5톤짜리 또 지게차가 하나 있어요. 사실은 그래갖고 이런 경우 영업용 지게차 두 대 부를 게 아니고 본인들 지게차 한 대 갖고 같이 영업용 지게차 한 대 불러 작업을 해도 되는데 손발이 또 굉장히 안 맞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영업용 지게차 두 대 부른 것 같아요.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콘테이너 하나 지게차 두 대로 작업하다가 파손시켜갖고 요금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종종 있습니다. 그 상황을 봐갖고 다 말씀드리고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할 경우 콘테이너가 어디가 어떻게 파손될 수 있고 어디가 찌그러진다는 거 또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작업을 해야지 서로 만족을 하게 되죠. 이제 자리를 잡았거든요. 밑에 받쳐주는 그 팔레트만 잘 받쳐주면 작업은 끝입니다. 자, 이제 잠깐 지게차 뺀 다음에 최종 컨펌을 받고 빠져나오면 되죠. 지금 이제 컨펌 받는 중이죠. 자, 이제 저 지게차는 잠깐 빠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수평 잡는 것부터 이런 건 다 이제 혼자 해도 돼요. 근데 조금 수평 안 틀리더라도 여기 이제 1.5톤 지게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해도 가능한 거죠. 지게차 뭐 오래 잡아봤자 지게차 요금만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냥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빠지면 될 것 같아요. 대체적으로 여기 이런 데는 수평은 또 잘 맞습니다. 이런 땅에서 지게차를 90도 회전하게 되면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. 자, 이제 모니터를 가끔씩 보면서 하고 있어요. 제가요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진 않습니다. 어쨌든 오늘 그 무전기 산지 한 두세 달 됐나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두 달 만에 이제 처음 사용을 하는 거예요. 그전에도 지게차 두 대가 출동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무전기는 안 가지고 다녔었는데 오늘 무전기 사고 처음 사용해 봤어요. 많이 사용하진 않았지만 좀 적응되면은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.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지게빨 걸렸어요. 비교해요. 제가 이제 지게차 회전을 하긴 했는데 많이 회전하지 않고 지금 가운데 땅이 그나마 단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는 거죠. 빠져나오고 나머진 저기 있는 그 자가용 지게차 갖고 작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후진하면서 한 번 더 봐주고 오케이 이제 사인 떨어지면은 돈 받고 오면 되겠죠. 가장 중요한 게 콘테이너 파손 안 시키는 겁니다. 지게차 안 빠지는 거고요. 오케이입니까? 예, 오케이입니다. 네, 만족하셨어요? 이제 저는 아까 그 빌려줬던 무전기 챙기고 돈 받아갖고 이제 사무실로 오고싱 하도록 하겠습니다. 콘테이너 많이 안 찌그러졌고 옆에 부분 어쩔 수 없다 그랬죠?
뭐 제자리 앉혀놨고 수평도 잘 맞았고 오늘 무전기 사용기였습니다. 무전기 이제 앞으로 이런 일 발생되면은 종종 더 많이 사용해갖고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. 뭐든지 처음이 좀 처음에는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요. 무전기 갖고 안 쓰고 소리 꽥꽥 지르게 되는데 무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. 무전기 구입 후 약 두 달 만에 첫 사용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